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아예 화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복이 없습니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네, 벽이 아무래도 편하지 않아요? 등을 기댈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내용들보다는 리뷰 컨텐츠 위주로 하다 보니 저 자신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도 흥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막 저에 관해서 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런 MBTI 검사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게 요즘은 시들시들하지만 얼마 전까지 꽤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면 뭐 그나마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문항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이 MBTI 검사는 공식 검사는 아니고 약간 재미 요소로 만들어진 MBTI와 비슷한 성격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MBTI 검사랑 뭐 크게 차이가 있을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무료 성격 유형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라고 하고,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가능하다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보통 이런 성격 검사나 검사 관련된 거를 진행하게 되면 막 중립, 가운데,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선택하는 것보다는 극단적으로 네,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결과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극단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실제로 막 여기서 제가 극단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둘 중에 선택한다면 1%라도 약간 그쪽 방향이다. 네, 그랬을 때 네, 그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뭐 소개하는 거 일단 제 유튜브만 봐도 열심히 소개를 하고 있죠.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메일은 나름 빨리 답변을 하고 여러분들께 댓글도 되게 빨리 달아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정리하는 이메일 있고 아예 지저분하게 하는 이메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의.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진 않아요. 약간 주제가 뭔지 먼저 파악하는 네,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호기심은 호기심일 뿐이죠. 다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뒤처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전 동의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체계적이다 보면 적응을 하게 되어 있죠. 동의.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동의. 그러니까 유튜브 하고 있겠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는 것? 불쾌하더라도 논쟁에서 이기는 것? 저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선 사람들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좋게 좋게 끝나는 거. 그래서 비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굳이?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야 될 거에 안에서는 그냥 정돈을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런 걸 하고 있긴 한데 막 약간 타겟이 저가 되는 거는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편.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엄청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아예 화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네, 저 막 관련 그런 정리할 수 있는 툴은 다 사용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기는 합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복이 없습니다.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비동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
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저한테 약간 업무가 주어지거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처리하는 편이긴 합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저는 부러워한 적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책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약간 사교 모임 대비 약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동의 쪽.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쵸.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종종 자연에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는 그냥 이따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못 봤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착한 것보다는 똑똑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좀... 네, 맞아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도 뭐 그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울리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딱히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나마 저는 계획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받곤 합니다. 감정을 제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뭐 가끔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즉흥적으로 잘 움직이진 않아요.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과거엔 이랬는데 이게 나이가 먹다가 조금씩 바뀌나 봐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저는 이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쵸, 선택은 되게 중요하죠.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 같아요. 다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협동 작업을 수행할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협력적인 자세가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아니요. 비동의.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하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사실이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비동의.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약간 저 기빨리는 것 같아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네. 다음.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네. 스스로 몽상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 침착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 네,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음,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네, 벽이 아무래도 편하지 않아요? 등을 기댈 수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좀 저는 미리 시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덜 받는 편이고 받더라도 네, 그렇게 불안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신뢰도가 더 많이 받는 게 더 보람 차지 않을까요? 이게 나중에 권력이 될 것 같긴 한데.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약간 심으면서 설명하면서 선택을 해봤어요. 검사 결과 이게 좀 매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로 네, 나왔습니다. ISTJ A타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마음이 내향형, 그 다음에 에너지는 현실주의형, 그 다음에 본성은 이성적 사고형, 전술은 계획형, 자아는
네, 자기 주장형이 100%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좀 보면,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명이면 족할 일을 둘이서 수행하면 될 일도 안 되거니와 세지상 하는 경우에는 일이 전혀 성사되지 않더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왕 하는 거 그냥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자, 약간 좀 이런 주의가 있어가지고. 네, 인구의 한 13%가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이런 성격이. 네, 그래서 내용들은 배트말에 대한 뭐 책임과 평판 뭐 이런 게 있고, 백해무익한 무리와 있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여기 또 써 있네요, 이런 게 있는데. 뭐 논리주의자형에 속하는 뭐 유명인이라 그러는데, 제가 연예인을 아예 잘 모르거든요. 뭐 외국 정치인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한번 제 개인적인 MBTI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ISTJ, 네, 이런 성격이 나왔고, 비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들어가서 성격 유형 검사 한번 해보신 다음에 막 그런 성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막 그런 성격들을 한번 보면서 좀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거 자체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뭔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쯤 뭐 이렇게 해보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상대방이,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뭐 이런 컨텐츠들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유용한 정보, 그 다음에 평소 자주 올렸던 리뷰, 그런 컨텐츠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